다시 잘해보자 잘해보자 해도 안 돼서 우리 저기도 갔었어. 법원 갔어.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이혼까지 가자. 이런 뭐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하지 우리? 어디서는 뭐 돌싱그지 그래서 다음 회차 나갑니까? 어? 지금 사실 시즌2까지 연락이 왔었어요. 아니 근데 돌싱그지 나오는 분들 진짜 예쁘던데? 거기 사람도 다 괜찮아. 어디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지원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딱 다 미팅하고 이렇게 그 면접 보고 해서 뽑는 거기서 것 뽑혔다는 거네. 아니 그냥 저는 이렇게 지인 소개로 작가님이 좀 알게 돼가지고 한번 미팅을 했었어요. 했는데 그게 거기 뽑혔다는 거네. 그 많은 사람들 중에. 아 피디님이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. 근데 내가 아 좀 꾸미면 되는데 오늘 좀 뭐 좀 하고 오지 그랬어. 좀 늙었어요 그리고. 아니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닌데 뭘 메이크업 할 것도 아니고. 아 그래도 좀 해야죠. 근데 이게 우리가 이대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. 잠깐만 장난해. 지금 자 어찌 보면 파이널이에요. 예. 지금 벌써 결혼한 지 우리가 11년, 12년 차란 말이야. 얼마나 우후죽절이 많았겠어. 진짜 사실은 좀 안 좋아가지고. 그 사람 사이가? 네,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저기도 갔었어. 법원? 어, 법원 갔어.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갔다 왔고 한 번은 등록까지 하고. 대부분 그런 거지. 아, 그래? 한 번 갔다 온 사람들 되게 많아. 바로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고. 경험담 얘기해줘. 아니 저는 한 번에 했어요. 네. 그래서 나도 아예 등록도 하고 진짜 우리가 진짜 이혼까지 가자. 그러면서 다시 잘해보자 잘해보자 해도 안 돼서 정말 소원한 시간이 좀 길어지다가 이 어머님 아버님하고 좋아지면서 사실 우리 사이도 더 좋아진 거예요. 참 신기하더라고. 그 이게 이제 가족의 어떤 그 의리로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구성원이 좀 제대로 더 이렇게 된 느낌? 아유, 네, 오랜만입니다. 오셨어요? 네, 저 저번 주에 네. 목요일 날 못 왔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마시고 저번에 있었잖아요. 내쉬면서 구리. 아니 몸이 굳은 걸 어떡하라고? 한번 보정하시고 3일 후 내려가실 거예요. 그리고 안 내려가요. 오늘 한번 올린 건데 여기 허리 여기 굴곡이 있네. 올린 거 아니야? 다시 한번 내려와 보실게요. 이거 없이 갈게요. 이거 한 다리 한 다리 천천히 내려와 보시고. 자 빨리 와봐. 해봐. 해봐. 빨리 와봐. 아니 아니 했던 사람이야. 했던 사람이야. 어려운 거래. 빨리 와봐. 해봐. 해봐. 네. 자 봤죠? 잘 하는 거. 자 해봐. 올리고 그래서 엉덩이 힘을 주시면서 골반을 몸을 뒤로 완전 꺾으래요. 그렇죠. 어떻게 끝났어요? 아, 예. 아, 이게, 한 지 이제 제가, 이제 한 달째. 얘 되게 못하네, 진짜. 아니, PD가 더 잘해. 아니, PD님이, 네. 내가 보니까 필라테스 하셨네, 원래. 그러니까 생긴 거랑 다르게 유연. 아, 그니까. 아, 저도 유연성은 떨어져, 솔직히 인정해. 그래서 내가 춤을 못 춰. 그래서 음반이 망한 거야. 이렇게 이렇게 아까 못한 줄 하지 않았어. 아니 어떻게 강조를 한 거야. 미안해. 사죄드립니다. 아 나도 최근에 뭐 막 트로트 앨범도 내지 않았어요? 트로트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재미로 좀 운동 관련된 노래를 만든 그래, 거고 트램벌링 위에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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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면서 했었잖아요. 뭐지? 내장지방 털어. 사람들이 내지털 이러니까 혹시 심의에 안 걸리냐고.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내지털이 왜? 아 그래 털이 좀 뭐, 그래. 털이 뭘 그래? 털이 왜? 털 왜? 이 털이 왜?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그렇지 근데 털이 왜? 그러니까 왜? 뭔가 이상하네요. 그때 이제 뭐냐면 아기 낳고 몸에 자꾸 살이 쪘다가 막 빠졌다가 쪘다 빠졌다 하는 게 반복될 때. 꽤 됐어. 이거 노래 낸 지 벌써 5년 넘었어. 내장지방. 내장지방. 내지털은.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중이고 나한테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지. 혁한 씨는 데뷔하고 지금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지속한 거죠? 지금 뭐 쉬는 뭐 좀 휴식 기회도? 휴식이 있었잖아. 나 그 임신 둘째 가졌을 때 나 30kg 쪘잖아. 78kg. 48kg가 78kg가 돼가지고 턱이 이랬는데 그것도 기사 많이 나왔었나요 그때? 아니요 그 당시에 뭐 여기 건강 관리하는 이유가 뭐 셋째 날 생각 있냐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더라고. 나는 당연히 안 날 줄 알았지. 법원도 갔다 왔다고. 아 그럼
아 진짜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없어 없는데 신랑은 세트 나오고 싶어해. 미치겠어 지금. 내가 방금까지 방금 얘기했잖아. 다이어트를 엄청 고생했다고. 애 낳으면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겠어. 차라리 입양을 할래. 아 근데 저는 진짜 정말 계획 있어요. 아 진짜로 입양 입양 계획. 임신 말고 임신은 안 하고 싶어. 이제 그만 하고 싶어. 가족끼리 왜 이래? 왜 애기들 너무 예쁘잖아. 성민 씨는 어때? 성민 씨는 입양 얘기했었지. 근데 성민 씨는 나를 따르겠다. 긍정적이에요. 나를 따르겠다라는 약간 주의고 나 약간 꿈이 이런 거야. 버스 있지. 버스에 애들 등짝에 번호 붙여가지고 야 1번, 2번 막 이런 거 있지. 아... 나 그거 약간 꿈이었어. 그 어린이집을 차려. 아니 얘는 진짜 실제로 어떤 연예인이었지? 내가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고아원을 진짜 고아원 원장이 되고 싶다는 분이 있더라고. 그런 꿈 꾸는 그런 것도 괜찮겠네. 근데 내가 그 정도까지 케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. 아 예. 땀나셨네요. 예 반갑습니다. 아니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좀 오랜만이지 않아요? 이렇게 사생활적으로 완전 리얼리티한 모습은 좀 오랜만이죠. 그렇죠. 최근에 그 방송에서도 뭐 보긴 했는데 같이 계신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운동 지금 꾸준히 얼마나 하신 거예요? 지금 아. 둘이 같이 시작한 그래서 한 달 반 됐고 네. 아, 성민 씨는 그럼 진짜 우리 셋째를 위해서 운동하신 겁니까? 아니 셋째를 가지고 싶은데 네. 네. 와이프가 너무 거절을 해서 12년 차 부부가 되셨는데 요즘은 좀 서로 미울 때가 없대요. 미울 때? 아니요 요즘에는 미울 때 없지. 요즘은 신경을 안 쓰지. 미운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 쟤 왜 저래 이러고 이제 막 내가 미운 짓 해 그러면 야 왜 이래 이러고 끝. 오히려 작년까지도 막 싸우고 했었는데 이제는 맞아. 싸울 일이 거의 없죠. 이제 서로가 얘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. 또 반대로 최근에 설레었던 적 있으세요? 저는 항상 우리 와이프가 화장을 하면 항상 제가 오늘이 설레는 날이다. 아~ 네. 왜냐면 집에서는 편한 모습만 보는데 갑자기 이제 풀 메이크업을 딱 받고 나오면은 우리 와이프가 맞아 이 판이었지 이러면서 설레이죠. 그럼 평소에는 가면을 안 쓰고 있고 오늘은 가면 썼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? 아니 원래 뭐 평소에도 좋은데 아, 이제 화장을 하면 더 설레인다는 거죠. 네. 그럼 화장 벗은 건 별로란 얘기예요? 화장 벗은 것도 이쁘죠. 네. 최근 마지막 키스가 언제? 마지막 키스? 키스는 잘 모르겠고요. 뽀뽀는 매일 해요. 키스는 매일? 네, 뽀뽀 매일 하진 않아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괴롭히는 거예요. 그냥 혼자 가서 하죠. 괴롭히는 거예요. 네, 잘 때 막 그냥 하고. 괴롭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뽀뽀하면은 아까 고양이 10년 차처럼 네. 뽀뽀하면 아우 이런 네, 요런 거죠. 혼자 앉을 때도 뽀뽀하시는 거예요? 아 그럼요. 화장 지울 때도? 아니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. 우리 그 얘기 해줘. 뭐? 우리 법원 갔던 얘기. 우리 법원 갔는데 끝내 이러고서 법원을 가는데 울었어요 막. 근데 나한테 왜 이혼하기 싫은가 보지? 난 이혼하고 싶거든? 써! 빨리 써! 이러는 거야 나한테. 그래서 아니 이 인간이.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막 이제 썼어요. 쓰고 냈어. 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? 아니 와이프가 안 쓸 줄 알았는데 쓰더라고. 근데 생각보다 법원 가니까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. 다들 되게 표정이 다들 좋아 보여요. 되게 편하게 오더라고. 어쨌든 다녀오고 나서 뭐 지금의 어떤 심정, 지금 현재 두 분의 어떤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? 지금은 뭐 어떠세요? 오히려 지금은 저는 솔직히 2022년도가 딱 되고 그냥 되게 좋아요. 왜냐면 저희 알다시피 반대하던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허락도 이제 있으셨고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 서로가 또 각자 일하면서 또 잘 되니까 이제 싸울 일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. 성민 씨는 그러면 요즘 뭐 하세요?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 뮤지컬 하셨었잖아요. 뮤지컬 끝나고 먹고 살려고 오만 가지 일 여기도 다 하고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지금 장사해요. 고생해요 지금도. 그쪽 방송 쪽은 뭐 많이 생각이 없어요?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. 왜냐면 저희 신랑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. 솔직히 얘기하세요. 지금까지 나간 방송 중에 본인이 한 말이 나간 게 있나요? 거의 다 편집당하지. 막 저에 대한 특집이라고 하고 나갔는데 특집이 아니라 완전 통편집당하고. 마지막 그냥 우리 인사 끝낼까?
근데 뭐야 성민 씨는 다 내보내지 마세요. 이번엔 다 내보내줘 제발.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너무 오랜만에 저희 부부의 이렇게 한 모습을 또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저 이파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드렸는데요. 너무 간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 또 이렇게 규민 씨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방송이 아니었나 오늘 싶고요. 그리고 저희 부부가 또 열심히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축복받고 좋은 일들도 있으니까 더 행복한 저희 모습 지켜봐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마디 하셔야죠. 네. 통편집. 편집 끝. 안녕. 야, 좋다.